and greetings to all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Hello! Hello? 欢迎大家来到全球华人麦主歌爷网上大会。我的名字叫 Sherman， 我来了麦主歌爷14次。我呢就来自香港的 Ella， 今次是我第29次来麦主歌爷。我们两位是今天的大会司仪，我们现在在麦主歌爷为大家做现场直播，请大家多多指教。由1981年开始，在过去这40年间，天主透过圣母在麦主歌爷这里给了很多的恩宠，亦都在全球的华人团体结出了很多的果实。今天呢，这个大会呢，我们都希望怀着感恩的心回到去我们的耶稣天主的身边，我们记起圣母妈妈跟她讲过的信息，更新我们的信仰，并成为和平之后，在这个不安的世界里面成为她伸出的一双手，帮助实现到天主的救世计划的。今天的节目呢，除了是要以粤语和国语去广播之外呢，也都被翻译成为全球13种不同的语言的，可以令到普世万民都同做主恩。我们其实每个人呢都是被召选成。안녕하십니까중국어권매주월의복음화대회매주월의열매복음화대회중입니다지금전세계13개국어로동시통역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우리모두는하느님의구원활동에협력하도록초대받았습니다특별히호서대주교님을기억해보겠습니다선종하신호서대주교님께서는온라인메주거리의열매복음화를시작하도록하셨습니다교황우르바노8세교령과제2차바티칸공의회의지시에따라서이대회를조직한이들과참가자들모두는이메시지의초자연적인진정성에대한판단을막으려는의도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이곳에서일어나고있는메시지나기적이나여러가지모든것들발현기적메시지등의단어는여기에서사람의증언이라는단순한가치를지니고있을뿐입니다이대회를먼저메주구리인포메이션센터미리인포메이션센터의국장이신에베드란형제님과메주구리본당주임이신마리코샤코타신부님의인사말로중국어권메주구리의열매복음화대회를시작하겠습니다참예수마리아청하여라너희에게주실것이다찾아라얻을것이다문을두드려라너희에게열릴것이다라는이복음기절의말씀이이번중국어권메주거리의열매복음화대회의주제입니다40년동안주님이신예수님께서복되신동정마리아평화의모를통해서이곳에서주시는그열매에관한체험을증언하는대회입니다이렇게40년동안주신모든것에대해서말로다표현할수가없겠지만다시한번성모님고맙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번에온라인제3차대회입니다특별히중국어권대회입니다복되신동정마리아께감사드리는뜻으로40주년을기념하면서성모님께드리는부케라고할수있습니다이복음화대회는아름다운부케입니다제1차는독일어권이었고2차는라틴어스페인어권이었고제3차메주거리의열매라는부케는중국어권메주거리의열매입니다 이복음화대회메주거리열매대회는성모님의메시지를훨씬더많이확산시키고특히중국어권에어떤열매를맺었는지오늘이대회에서여러분들은보시게될것이고들으시게될것입니다특별히이대회를조직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여러가지다양한방법으로이대회가조직될수있도록도와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고맙습니다가장먼저여러다양한전세계곳곳에서이대회를위해서준비해주신분들또이대회를준비해주신협력자팻이참에지금캐나다에서시청하고계십니다또안토니아메주구리의인포메이션센터라디오미르
의회에서 이 모든 콩그레스를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 카메라맨들, 기자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술진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5개 국어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15개 국어로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지금 30명의 동시 통역사들이 이 대회를 통역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집까지 이런 복음화 대회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사회를 보시게 될 두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곳 메주거리 3명의 중국어 동시 통역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두 개의 중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란치스칸 수녀님들과 프란치스칸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이곳 메주거리에서 사목활동과 여러 협력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장이신 밀랭코 쉐트코 신부님, 또 주보 메주거리의 주임이신 마린코 샤코다 신부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선을 빕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이, 모든 선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와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일치해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일치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무후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당신의 손을 저희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성모님의 내민 손을 잡고 성모님을 받아들였고 그러므로써 성모님의 협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협력하고 또 평화와 주님의 평화를 전 세상에 전하는 내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분의 손 내밈을 우리가 잡도록 합시다. 그분의 손을 잡고 환영했을 때 우리 있는 성모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 복음화 대회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천상에 계신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고요. 천상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상 어머니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성모성 함께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평화의 모후님, 전능하신 천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생방송을 다른 모르는 이들에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강복하소서. 아멘. 마리고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신부님 고맙습니다. 또 미르 방송국 방송국장이신 베드란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모후라는 성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 스탄코 신부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이 메주거리의 성모 참가입니다. 이 성 아우스티노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가를 잘하는 것도 기도를, 성가를 잘하면 기도를 두 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평화여 모후 동정 마리아,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選擇咗用網上嘅形式嚟進行，就係可希望可以令到全世界嘅各地嘅朋友咧，可以輕易咁樣瞭解到麥柱哥爺嘅信息，就係一日嘅時間就能夠。이대회는메주고리의메시지이강렬한메시지를잘알수있는기회가됩니다그래서가장빠른방법으로메주고리에관한분위기나메주고리의여러정보를가장빠르게알수있는데유튜브나혹은인터넷을통해서입니다프란치스코교황님께서는지혜롭게이런인터넷을사용할때이것은하느님의선물이된다고했습니다오늘부터여러분들이대회에참여하시면서여러분들의느낌이나인상이나여러가지혹은질문이있다면여러분들메시지를오늘과내일보내주시기바랍니다이메일주소는 gospa@mejugorie.hr 입니다师奶富高神父咧，亦都曾经到过香港、澳门。메주고리와중국사람들과는굉장히큰아주오랜관계가있습니다1994년슬라브코바르바르치신부님께서홍콩마카오타이완을방문하면서시작이되었습니다또캐나다미국이나호주나싱가포그외다른여러지역에있는중국인들이메주고리를방문하기시작했습니다이중국인들중국본토와여러다양한지역에서살고있는중국신자들이어떻게메주고리와관계를맺고있고어떻게메주고리를알게되었는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自1981年圣母在麦主哥耶显现至今已40年全球很多人对这个地方已经不再感到陌生而在华人동원님께서발현하신1981년부터지금까지40주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메주고리의성모님의발현입니다현대메주고리에는이제더이상알려지지않은순례지가아닙니다많은사람들이이메주고리에를알고있습니다그래서1980년대말홍콩의순례자들이가장먼저메주고리에순례를하고많은은총을받고집으로돌아가서성모님의메시지를전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기도회를만들기시작했습니다이렇게하면서더많은사람들이메주고리에를홍콩에알리고알게되었습니다1994년슬라브코바르바르치신부님께서홍콩을방문하셨습니다홍콩의순례자들이신부님을초대해서홍콩마카오타이완등등을방문하셨고이곳에서평화의모후메주거리메시지를전하게되었고이것은훨씬더많은사람들이성부님의메시지를아는계기가되었고메주거리가확산되는발로가되었습니다그결과홍콩마카오등지에서그곳에있는신자들이상하이에까지가서메주고리기도회를만들기시작했고메주고리메시지를전하게됩니다더많은중국인들이성모님의메시지를받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신앙으로그메시지를받아들이고이영적인메시지를통해서살아가기시작했으며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큰도움과위로를받았습니다그리고 이런순례에서돌아온중국순례자들은지속적으로메주고리영적인삶을집에서도지속하고자했습니다그러면서마카오의신부님베드로호신부님께서는당시에큰열정을가지고메주고리성모님의메시지를확산하셨습니다몇몇젊은이들이특히홍콩의젊은이들이유스페스티벌에참여한이후에이열정을계속가지고메주고리에를각자의나라에서전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이홍콩의젊은이들은각젊은이단체를만들어서이러한영성을홍콩에전파했습니다몇몇카톨릭중국신자들이2001년메주고리에찾아오기시작했습니다그중에는토마스오신부님도계셨는데이신부님께서는메주고리를방문하시고2004년에돌아가셨습니다토론토성당
가르멜 산의 성모님 성당의 주임이신 피터 룽 신부님이십니다. 메주거리를 찾아오시죠. 베드로 오 신부님은 홍콩의 영적 지도자제이셨고 메주거리의 발현 23주년 되던 해 성모님 에서 발현하셨던 즉 23주년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를 찾아오셨고 그때 그 큰 사랑으로 토론토로 돌아가셔서 메주거리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르멜산의 성모님 축일 날 본당에서 기도회를 만들게 됩니다. 본당에 메주거리 기도회를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성모님의 메시지에 응답한 신자들이 성체조배와 로사리오 기도와 자비 묵주기도, 단식, 성모님의 메시지, 매달 고해성사 등등을 실천하면서 이 기도회가 커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가르멜산의 성모 성당은 많은 성모님의 메시지의 영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00여 명의 중국 순례자들이 캐나다 중국 신자들이 메주거리를 방문했고 또 기도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주거리의 기도회를 만들면서 바로 그 성당을 중심으로 기도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캐나다의 중국 신자들, 홍콩의 중국 신자들, 심지어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중국 신자들, 영국의 중국 신자들 등등이 이러한 기도센터를 만들면서 1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또 2000여에 걸친 메주거리 순례단을 조직해왔습니다. 2007년 9월 베드로 룽 신부님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즉 교포 사목을 끝나고 중국에서 계속 본당 활동을 하시면서도 메주거리를 전하셨고 가시는 본당마다 메주거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주거리 기도회를 창설해 나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시지, 메주거리 메시지를 번역하고 이 메시지를 곳곳에 확산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이트 웹을 만들었는데 메시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메주거리 인포메이션이 모든 중국 신자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 신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읽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2009년에 당코 베르티나 신부님의 권고에 의해서 이런 웹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어 웹입니다. 이 중국어 웹을 시작하면서 2020년 4월 18일부터 이 인터넷 사이트가 시작이 되었고 유튜브도 만들었습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중국 만다리나와 광둥어 두 중국어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자들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카톨릭 신자들이 메주거리에 아주 정확한 공식적인 정보들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주거리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메주거리를 방문하지 못하고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여러 다양한 언어로 메주거리에 관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자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메주거리에 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순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지난 1월 독일어권 복음화 대회 그리고 지난 5월 스페인어권 복음화 대회도 생방송으로 저희가 전송을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 복음화 대회 중국어권 복음화 대회도 15개국어로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메주거리의 열매에 대한 온라인 대회입니다. 현재
중국어로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들입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오늘도 너희와 즐거워와 하면서 마음을 다한 기도로 모두를 초대한다. 사랑하는 얘들아,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 이곳에 있는 나와 함께 감사를 드리자. 내가 이곳을 단순한 기도의 장소로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주거리에는 실제로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순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실천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증언하고 항구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더욱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없으신 성모 성신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찬미예수 마리아. 神父咧，佢曾经系坦桑尼亚、萨尔瓦多同埋伯利兹嘅罗马教廷大使。2012年嘅时候咧，教宗本笃十六世任命咗佢为坦桑尼亚、El Salvador、Belize、Spain。佢喺2012年까지교황대사였고，또얼마전까지몬테네그로와보스니아헤르세고비나의교황대사하셨던분，교황베니치토16세。께서임명하셨죠이대주교님께서는포르투갈어영어스페인어를구사하시는분이십니다메주거리에여러번방문하셨고메주거리에서성찰성찰를거행하시는모습을우리가자주보았죠메주거리의성당야고보성당에서말입니다그러다가2019년오랫동안기다려온교황프란치스코교황님의소식을전해주었습니다메주거리의순례를공식적으로인정한다는의령이었습니다그래서메주거리의순례를본당차원교구차원으로
순례를 공식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황청 대사이신 교황대사이신 루이지 베뚜쪼 대주교님의 말씀입니다. Noi iniziamo la giornata e come sempre noi qui a Medjugorje la iniziamo. 메주고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교황대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제 교황청 순식관이신 호서 대주교님의 선종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순식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임명을 하셨었죠. 저는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성모님께 열려있는 열려계신 분들, 성모신심이 큰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많은 상황들을, 많은 문제들, 우리들의 삶의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전 세계 곳곳에도 많은 분들이 마리아 신심을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매듭을 푸는 성모 신심 말입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여러분들도 이런 신심을 지니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삶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매듭도 풀어주십니다. 이런 매듭들을 풀어주시는 성모님, 성모님은 바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은 우리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은 우리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도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역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치하고 또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콩그레스라는 것, 대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러한 신심을 복두신 동정마리의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두신 동정마리의 신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 센티멘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심은 다름 아닌 생각의 바탕을 둡니다. 즉 잘 생각한, 묵상을 잘한, 숙고한, 이러한 숙고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모 신심입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신심입니다. 성모님은 물론 많은 복음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몇 마디 하신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가르침들, 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가르침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자렛에서 생활하시면서 성모님, 즉 성가정에서 배우셨던 그러한 모든 교육, 즉 어머니와의 이런 모든 접촉, 거기에는 또 지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단순한 사람이라는 성요셉, 노동자, 성요셉의 이러한 가르침도 그대로 스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또 성모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론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조차, 혼인잔치에서조차 저분께서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러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즉 마리아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리아 신심을 통해서 교회적인 삶, 진정한 교회적인 삶으로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은 아리아 신심 속에 스며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실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고 또 이 대회 속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들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읽고 메주고리에서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所以为什么我们今天就举办了这个全球华人麦主哥爷网上大会的原因，我们希望今天的活动能够让大家更加了解麦主哥爷和他充满喜乐 希望和勇气的讯息，亦都了解咗我哋嘅司徒工作啦，见证住好多嘅果实。不过冇咗你嘅财政支持嘅话咧，咁大嘅活动系好难成事噶。无论系广告啦、影音器材、筹办经费、音乐筹组、日常开，邀请大家捐助下我哋嘅开支，多多益善，少少无拘。最紧要技术적인것도운반비용 여러 가지 많은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도네이션을 기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100유로 이상 도네이션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메주거리의 발현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신 한 자매, 이혼의 이유를 하느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메주거리에서 순례한 이 자매의 결혼 생활을 다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메주거리 순례를 통해서 알게 된 자매의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티 루이라고 하는 자매님의 개인적인 치유, 가정의 치유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